대장내시경 하다가 들어가는데 막 아 선생님 거기는 아직 이슬람 어떡해. 술 마시고 일어났더니 막 나 빼고 다 죽어있고 막 로봇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야. 그래서 어우 술 잘 끝나나 하고 일어났더니 막 삼십절이 지나있어. 너무 무섭잖아. 아니 내 친구들이 내 생일 선물로 주둥이 방송 굿즈 사준대. 안 팔아 그거. 예 그렇지만 안 팔아. 구할 수 없어 지금. 야 번개장터에 내 담배 올린 새끼 여기 있냐? 여기에 번개장터에 주둥이를 치면은 예! 내가 살라고 연락도 보냈어. 찜 8개라 했네. 나 생각보다 인기가 많을지도. 야 나도 연락을 해봤어요. 안 받더라고. 심지어 배송비 포함으로 팔아. 아 존심 상해. 그리고 이 사진을 좀 봤는데 상태가 B급. 아니 선생님 상태가 이게 조금 작은 하자 있으면 이건 작은 하자가 아닌데요. 이건 작은 하자가 아닌데. 예! 이거 파는 사람 보고 있네? 내 번개장터 연락 보내놨으니까 연락 좀 받아봐. 어? 너 찾아가는 거 콘텐츠로 찍으려고 그랬어. 내가 부산까지 갈라 그랬다 임마. 굿즈 중고거래 현장 적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. 하이! 아니 여러분들 님들은 성형하면 어디 하고 싶어?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진짜 않아? 나는 이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난 성형을 하기 싫거든요. 야 아 이제 내 괜히 물었습니다. 야 안 궁금해! 안 궁금해! 니 가슴 수술 희망 여보 안 궁금해! 뭐 얘기하지 마 씨발.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들어오네. 인터넷 정보에 받아 이거 너무 해롭네요 이거. 아 난 어디 하고 싶냐고요? 사지 현장 수술이요. 사지 현장 딱 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만 회복 기간 있고 바로 회복되지? 나는 진짜 씨발 어깨를 내서라도 할 거야. 근데 이거 이제 사전장 받으면은 한 1-2년을 휠체어 시대 태워줘야 된다며. 어떻게 그러고 사냐. 그걸 안 돼요. 나는 애초에 그 씨발 라식 수술이 무서워서 못 받았다니까. 라식 수술 예약을 다 해놓고 다음날 전화해놓고 저 무서워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러고 라식 수술 취소한 사람이라. 스마일 라식인데도 저는 성형 같은 거 절대 못 할걸요 저는. 아 쫄? 존나 쫄. 어 개쫄려 개무서워. 수면 마취 했다가 씨발 못 일어나면 어떡해. 수면 마취 일어났더니 막 나 빼고 다 죽어있고 막 로봇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야.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러고 실험실로 끌려가고 로봇들한테. 그럼 어떡해. 수면 마취 딱 마였다가 어우 술 잘 끝나나 하고 일어났더니 막 30년이 지나있어. 너무 무섭잖아. 난 진짜 그래서 수술을 못 받아. 슈! 렌즈 삽입? 렌즈 삽입도 무섭지. 난 그냥 몸 건드는 건 못하겠어. 내 몸에 씨발 손대지 마. 나 그래서 지금 그것도 무서워요. 나 올해 대장내시경도 받을 거거든요. 건강보험 받으면 그때도 이제 수면 마취 해야 되잖아. 아 무서워. 대장내시경 받고 나왔는데 눈 뜨니까 10년 지나있으면 어떡해. 아 무서워. 그럴 일 없어? 아 진짜? 아 그래 쌉소리 하면 어떡해. 대장내시경 하다가 들어가는데 막 아 선생님 거기는 아직 이슬람 어떡해. 안 돼. 나 이상한 쌉소리 할 것 같단 말이야. 무슨 창피야 그러면은. 처음에 농담으로 이 얘기를 했건데 방송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. 선생님 거기는 안 돼요. 아 거기는 안 돼요.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는 씨발 이게 무시해 남하고 진짜 할 것 같아. 처음에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. 방송에 너무 자주 했고 이 얘기를 이제 진짜 무시해 남하고 진짜 할 것 같아. 이제 자갈이라도 물고 들어가면 안 되나? 내시경 전에 자갈 같은 거 사갖고 내가 물고 들어가면 안 돼? 양말 같은 거 새로 사갖고 입에 물고 들어가면 안 되나? 이러고 말 못하게? 둥지코 이지랄하고 있네 씨. 미네시경 안 받았냐? 미네시경도 안 받아봤지. 그날 다 받아야지.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건강검진 받아갖고 미네시경이랑 장내시경 같이 하면은 그게 따로따로 쓰는 거죠? 수면 마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? 그지? 그럼 한 번 하고 미 보고 그 다음 장 보고 하는 거예요? 아니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나? 아니 시간 절약하고 좋잖아. 기계가 다르니까 미 하고 장하는 기계 가져와갖고 장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.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전문의 둘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얘들아? 개통이란 표현 쓰지 마세요 선생님. 저는 지금 의료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씨발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요. 에?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이 새벽 방송하는 사람들이 미쳐있다니까. 씨발 검진법검 유튜브 4개 뽑을 때 아니야 아니야 진짜 창피하게 진짜로 진짜 만약에 말한 것처럼 어 선생님 거기는 이지랄 하면 유튜브 못 뽑지. 창피하고 그냥 방송 일주일 쉬어야지. 나 그래서 녹음기 가져가려고. 볼펜 형식 녹음기 이런 거 있잖아. 배지 형식 녹음기 옷에 차고 있으려고.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차고 들어가가지고 깨면은 이제 삐크 끊어버리고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? 야!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더 싫어 나는.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. 대장내시경 생방하자고? 너 씨발 나는 인권이 없니 이 새끼야? 나는 인터넷 방송 앞에서 인권이 없는 사람이야? 어? 내가 내 대장내시경 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? 나도 휴먼이야! 화면을 가리고 마이크만 켜주는 거지. 아이씨 정지당할걸? 일단 내시경은 이번 달에 받고 올 거거든요. 내시경 받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어땠는지.